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콘서트 7080 배철수입니다.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천년 고도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경주입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예, 세계적인 문화 도시이니까 벌써 열기가 다른 곳하고 다르네요. 그 사실 뭐 그동안 가는 곳마다 뜨겁다고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늘 경주 열기가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기를 더 뜨겁게 달궈줄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합니다. 이럴 때는 역시 예, 락앤롤 밴드가 제격입니다. 이 밴드 음악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팀 이름이 자유거든요. 자, 오늘의 첫 무대 안치환과 자유의 무대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처럼 우리 함께
다음 곡은 그 무엇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늑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늑대의 야성을 깨우는 노래가 되길 바라면서 너는 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편안한 먹이 찾아 먹이를 주는 사람들 찾아 다들 개들의 무리 속으로 떠나가는데 너를 왜 바람을 피하지 않는 것일까? 여름날의 천둥과 비바람 한겨울 서란틈 피할 안식처가 사람의 마을에 모였는데
자유의 무대 함께하니까 열기 정말 더 뜨거워지죠?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아, 삼국사기에 보면 옛 안압지였던 동궁과 월지에 우리 조상들이 최초로 화초와 진금이수, 그러니까 진귀하고 기이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이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이 바로 이곳 경주 동궁원입니다. 자, 동궁원에서 지금 콘서트 7080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자신은 순수한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노래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이순수라고 불러달라는데요. 네, 그렇게 부를 생각은 없고요. 자, 순수 이광조 씨의 무대입니다.
이렇게 늦은 가을밤에 동궁원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여기까지 오늘 나들이들 나오셨으니까 아주 이 한밤에 나들이를 한번 저와 같이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들이 하겠습니다.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습들 바다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금품으로 그대의 정금품으로 그대의 정금품으로 이렇게